유정 씨가 아까 음악 방송 MC를 몇 년도까지 하셨다 그랬죠? 2016년 2016년도? 2016년도에서 대박. 모시고 왔어. 됐다. 이때는 키 씨도 그렇죠. MC를 보고 있을 때 아닙니까? 17 저도 오, 이렇게까지. 그러면 충분히 2016년이 포함이 됩니다. 에이,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음악 방송 두 MC가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 함께 할 가수 세계를 향해 질주한 가요계 K-POP 시티. NC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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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오, 깜짝이야. 콘서트 왔는 줄 알았어. 오, NCT다. 나는 SM 콘서트 왔는 줄 알았어. 아니,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그때 NCT가 나왔어? NCT. 127. 127입니다. 와. 와. 아, 야, 일곱 번째 한가? 일곱 번째 감가. 오늘 NCT 127과 대결 펼칠 곡은 제발 일곱 번째 한가. 1집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어, 진짜로? 소방차입니다. 아, 소방차. Fire truck. Fire truck. NCT 127의 소방차입니다. 그렇죠? 달려 달려. 들어보면 알 것 같아. 소방차. 어. 들어보면 알 것 같아? 자, 두 분만 알아요. 네. 어? 아, 저 근데 아직 몰라요. 형 말하지 마요. 우석 씨도 들으면 알 것 같다고 했어. 어, 어, 네. 우석 씨 소방차. 어? 말하지 말라 했는데요. 저는 확성기라서. 아. 좀 일단, 그래도 조금 네. 조금 들어보면 알 것 같거든요. 오, 오 NCT를 좋아해? 네. 오, 반갑다. 근데 유정 씨 기억나죠? 잠깐 중간에 약간 사고가 좀 생긴 왜, 것 왜, 같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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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이 소방차 노래 아냐고 둘이 어, 저는 그 옛날 소방차는 알고 있어요. 아침밤에 유정 씨도 알아요? 옛날 소방차밖에 없고 옛날 소방차 무슨 소리? 어? 갑자기? 어? 어젯밤에 난 네가 밀어줬어. 아, 큰일 나네. 모시고 온 건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NCT 127은 소방차. 동엽 씨는 그녀에게 으쌰. 어때요? 근데 어디 부분인데? 나 이 부분밖에 몰라. 소방차. 열기를 식혀줄게요. 불만이 가득 적고 더 화끈하게요. 저 사람의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아이 덕사 씨. 예. 랩 부분은 언제 마칠 겁니까? 아이 너무 빨라요. 아니 화끈하게 적고 있는데 뒤에 어디 간 거예요 다? 아, 적어주세요. 아 글자가 느린 것 같아. 아, 어, 키는 되나. 지금 또 추억 여행을 하는 것 같고요. 탱구 어쩔 수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어, 유정 씨 또 집중력. 야, 과연 또 유정 씨가 또 명예 전당에 올라갈지. 나래 양부터 갑니다. 아 예 예. 나래 양 바스바. 5번. 지켜봐 열기를 식혀줄게. 어. 분위기 화끈하게. 어. 마지막에 기분은 오 그래도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듣지? 어 신호 씨 깜짝 놀랐어요. 네 신호 씨 오픈. 화끈하게 열기를 식혀줄게. 까지만. 어. 그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어 이거는 99.9. 아 저도 같은 부분 들어가지고요. 아 심각합니다. 아 이게 보니까 제가 못 듣는 게 글자가 느려요. 쓰는 게. 우석, 바스바, 오픈! 여기서 뭐뭐를 시켜줄게 뭐뭐뭐 뭐뭐뭐 화끈하게 뒤에는 아예 못 들었어. 어... 맞는 거 같아. 거의 열기를 시켜줄게. 열기를 시켜줄게 화끈하게 넉살 오픈. 아 지금 열기를 시켜줄게.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까지 부모님 화끈하게. 부모님도 이제 놀 때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자 탱구 갑니다. 탱구의 바스바 보여줘. 이 열기를 식혀줄게 불안을 가득 채워 화끈하게. 오케이. 불안이야? 뒷부분 못 들었지. 아 뒷부분 못 들었지. 자 유정 갑니다.
자, 유정. 명예 전당 올라갈 수 있을지. 유정. 유정의 바스. 보여주세요. 자, 불러볼게요. 아직은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게. 뭐뭐뭐 화끈하게. 네 기분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분도. 진짜 잘 들었어요. 자, 완벽히 틀리는 대로 적어냈고요. 불안을 가득 채워 화끈하게. 판에 오픈. Let's go. 고마. 맞아. 화끈하게. Said I'm sorry. 느끼는 느낌을. 진짜? 오, 많이 적었습니다. 아, 떨어져서... 아, 근데 진짜 들은 대로 적은 거. 오케이, 오케이. 들린 대로 is that a sorry? 이게 소리에 그 영어가 보다. Is that a sorry? 뛰는 내 기분이 예. 예. 오, 키가 반응합니다. 아, 근데 키가 반응합니다. 아, 근데 키가 반응합니다. 키가 잡았어. 키의 바스로 오픈. 키의 바스로 오픈. 키. 오픈. 아, 아까 뭐라고 했죠? 술이 뭐? Ces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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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I'm sorry. 와, Cesaro 대박. Sorry. 와, Cesaro 대박. Fire truck. Ces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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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ren. Sorry. 느끼는 내 기분은. 느끼는 내 기분은. 와. Siren. 아, 그래서 Sad I'm sorry. 아, 비슷하네. Oh, so sad. I'm sorry. 하나 근데 하나. 원, 어, 글자 수 먼저 쭉쭉 오픈해 드리도록 okay. 하겠습니다. Okay. 글자 수 보여주세요. 오, 마흔 글자네요. 와, 오, 많이 때려놨네요. 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지금? 다섯 글자 처음이? 들어갈게요. 근데 왜 중간?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직업 의식이 투철한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렇네요. 직업 의식이 투철한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가사를 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곡 해석은 정말로. 원래 따로 하는 거니까. 앞부분 가사 태용 씨가 불렀습니다. 어디 배움 미스터 패밀리 인 더 플로우 서베는 적은 골란 헤이 미치기는 분위기는 노 땡스 몸씨 MC 잉글리시 몇 개 잉글리시 하나입니다. 오, 사이렌이네. 사이렌. 자,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렸고요. 먼저 탱고의 바스 오픈합니다. 오픈. 뭐지? 자, 나 이것만큼 100% 들었다는 거 있으면 주세요. 나는 첫 번째 줄에 지금 다섯 글자잖아요. 지켜봐를 들었어. 처음에? 어, 지켜봐. 아, 아 그러면 아직과 이어지는 내용 중에 지켜봐로 들리는 게 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뭐 우리 안 들을 이유가 없어. 안 들을 이유가 없지. 가야죠. 다시 듣기 찬스가 남아있어. 있어요, 있어요.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적을 만하더라고, 적을 만하시나. 자, 집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겨봐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적어도 화끈하게 저 사람의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됐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뒤에 뭐가 있었는데? 자, 들은 거 있으면 던져주세요. 화끈하게 있지 않나? 세 번째 줄 마지막이 화끈하게야. 화끈하게는 세 번째 줄 마지막 화끈하게. 어, 던져주세요. 불안이 아니라 저는 어, 유정양. 불만으로 들었는데. 그죠? 오. 그죠? 오. 불만이 가, 불만이 가득 뭐 이런 느낌. 아, 가득 약간 중의적으로. 네. 아, 네. 화끈하게 네. 내가 확 시켜줄 테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소방관이니까 불만이 네. 불이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어, 뭐 어떻게 한다 이게 또 그래. 중의적으로. 동음이어처럼. 불만을? 불만으로? 불만으로 가득 채워 불만, 화끈하게. 불만 이유로 들었는데, 불만이? 불만이 이날, 불만이 이날, 날? 불만이 날 가득 채워 화끈하게? 불만이 날. 자, 첫째 줄 들은 사람 없습니까? 와, 첫째 줄 아예 안 들. 아, 지켜봐. 아, 너무 완전 지켜봐야겠는데, 뭐. 그러니까 지켜봐, 지켜봐, 뭐 이런 식으로. 지켜봐. 아직은 무조건, 지켜봐. 아직은 무조건 뭔가 아직은 그런 아직, 느낌을 아직, 들어가는 연기?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근데 아, 아직 뜨거운은 아닌가? 아직 뜨거운? 그냥 뒤에가 이 열기를 식혀줄게인데. 아직 뜨거운 이 저게 만약에 아직 뜨거운이면 한 줄로 됐어요. 시켜줄게요. 아직 뜨거워. 아직 뜨거워. 뜨거워. 아직 뜨거워. 그러면 괜찮지. 열기를 식혀줄게. 아직 뜨거워. 요 들어갑니까? 우석 씨도 들은 게 있답니다. 우석 씨도 들은 게 있답니다. 우석 씨도 들은 게 있답니다. 뭐 저기도 여기도 이런 거 혹시 안 들리셨나요? 근데. 괜찮아요, 얘기해봐. 가득 채워. 그러니까 뭐뭐도 뭐뭐도 화끈하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저도 적어도라는 거.
저기도 적어도 적어도 화끈하게 전에 약간 적어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근데 둘이 얘기 안 하고 왜 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 적어도 화끈하게 이렇게 들었거든. 근데 뭐 지금은 이대로 갈 수밖에는. 가야죠, 가야죠. 갑니다. 첫 번째 정답존으로 모실 분 축하합니다. 김동현. 네. 출발합니다. 한 대 맞고 오겠습니다. 매 만지러 간다, 매 만지러. 오늘 그래도 일해야죠. 예. 네, 일해야죠. 아우,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니, 뭐 요런 일 하시면 되잖아요. 예. 네. 한 대 맞아야 돼요. 1차 도전. 불러 주세요. 아직 뜨거워 이 열기를 식혀줄게. 그래줄게. 아니 이게 잠깐만 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내 생일 봄날이 아니에요. 거의 다 이렇게 부르는 랩이에요 랩. 저한테만 좀 염정. 아니 이번에 좀 과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좀 그쵸? 좀 과했어. 자 불러 주세요. 아직 뜨거워 이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날 가득 채워 화끈하게. 첫 사인의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어 마지막에 몰라 어려워요. 결과 보여주세요. 어? 뭐야? 설마 와 대박. 먹었어요. 저, 여러분께는 힌트판을 오픈합니다. 오픈.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70% 듣기가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옵니다. 유정양. 70% 가요. 혹시 뭐 쌍절곤이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없나? 그 지난주에 그걸 이렇게 하고 다른 힌트를 통수리라든지 먹고 마무리를 하는 현상에 쓰는 걸로는 안 됩니다. 뭐. 자, 유정 개인기 할까 말까 지금 좀. 아, 있긴 있는 것 같아. 아까 물어봤잖아. 아, 네. 있긴 있나 봐. 아까 물어봤잖아. 아, 살짝 뭐. 아, 음료수랑 두 개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어?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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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선배님. 잠시 후에. 오창은 결정적일 때 써야 돼. 오케이. 예, 결정. 이거 잔 거 넣으세요. 일단은. 네, 벌써 재밌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힌트는 뭐 붙었습니까? 70% 듣기. 70% 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분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현이 모처럼 또 진짜 찜 제발 왔으니까 정말 첫 번째 글자. 딱 그냥 다섯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요? 우석 씨랑 같이. 제가 같이 들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다섯 글자만. 오케이. 첫 번째 다섯 글자. 약속. 다른 분 듣지 마세요. 오케이. 두 분 약속하세요. 약속. 서로. 오케이. 다섯 글자. 딱. 자, 세훈 씨. 적어도 여기 체크해야 돼요. 적어도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한 거. 그 적어도. 자, 갑니다. 70% 느리게 듣기.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아, 어려워요. 지금 아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차고 더 화끈하게. 저 사람의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적어도가 있네요. 그 적어도 맞네. 적어도 맞네. 저는 적어도로 안 들었는데. 이제 저는 적어도로 안 들었는데. 이제 타이밍이야. 뭡니까? 나도 잡았다. 뭡니까? 나도 잡았다. 지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가 아니라 네. 가득 채워도. 가득 채워도. 가득 채워도. 채워도. 저는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불만이 가득 차고 또 화끈하게라고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고 또 화끈하게. 키가 박수 쳐줬습니다. 아 키가 또 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결로 들었는데 어딜 봐 Mr. Fireman on the floor 내가 왔잖아요. 불만이 가득 찬 곳 더 화끈하게 더 화끈하게. 불만이 가득 찬 곳 내가 더 화끈하게. 아 그래서 찬 곳이 적어 찬 곳도 적어도. 아 불만이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겠죠. 이중적인 의미겠죠. 불만이 가득 찬 곳 내가 더 화끈하게 해주겠다. 그치. 더 화끈하게 해주겠다. 그치. 첫 번째 줄은 지금 첫 번째 줄만 그러면 맞추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야 또 너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지. 들을 수 있지. 들을 수 있어요. 조금은 징그럽지만 신호의 귀를 모아서 자. 첫 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속도입니다. 바로 나와요. 으쨔.
지겨봐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적고 더 화끈하게 저사람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맞지? 불만이 가득 찬 곳 더 화끈하게 불만이 가득 찬 곳 더 화끈하게 맞네 자 첫 줄 첫 줄 자 첫 줄 첫 줄 나를 지켜봐 나를 지켜봐 내가 이 열기를 식혀줄게 뭐 이런 느낌 아니야? 나를 지켜봐 나를 지켜봐 이 불씨를 봐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한해 뭐라고요? 불씨를 봐 그러니까 내가 쉬를 바를 들었어 쉬를 바를 들었는데 발음 조심해 발음 조심해 예 식혀주는 거는 불씨밖에 없잖아 너 불씨를 봐 이건가? 이 불씨를 봐? 이 불씨를 봐? 이 불씨를 봐? 이 불씨를 봐? 아니야 근데 또 아니야 근데 또 이가 나와 이 열기 어? 근데 또 이가 나와 이 열기 어? 잠깐만요 한혜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 너 진짜 한혜야 너 지금 맞춰야 돼 한혜 기회 있어요 자 한혜 기회 있어요 어 끝까지 접해 자 기회 주는 거 맞춰야 돼 아직 한혜한테 기회 있습니다 정답 정답 큰 뭐? 큰 불씨를 봐 아, 큰 불씨를 봐. 한해 타임 끝났죠? 이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키, 이제는 일어나세요. 이게 소방차라는 노래 시작의 도입이에요. 적의 모든 이 가사 구성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불을 지펴도 나는 이 열기를 식힐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되는 건데 열기를 식히려면 그 전에 열기를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불질러봐. 불을 지펴봐가 가장 그래 지펴봐 지펴봐가 아, 가장 불을 지펴봐 아, 불을 지펴봐 귀신 같구만 불을 지펴봐 이건 아니야? 지펴봐 이건 아니야? 지펴봐 어 한해 이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자 한해 바스방 오픈 베라리에서 그걸 또 꺾어요 그걸 또 꺾어요 불씨를 지펴봐 불씨를 지펴봐 아니 씨를 옛날에 어렸을 때 띠부띠부씨 띠부띠부씨 아 씨를 사야 돼 씨를 쌍수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화가 많아 속에 화가 많아서 화가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 뿐이야 지펴봐가 너무 그럴듯해 자 연습을 합니까? 이대로 가요 예 오케이 키 출발 가라 자 적습니다 우르르 안 들리지 한혜야, 그 불씨는 저기서 짚으자. 저기서 짚으자. 그래. 적어도는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들리지? 야, 똑똑이야. 이거는 진짜. 갑니다. 자, 불러! 주세요! 불을 지펴봐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찬 것도 화끈하게 저 사이렌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오케이 자, 랩도 잘하네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Please 자, 과연 결과는 I'm SM 그리고 한혜의 마음은 어떨지 아, 결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됐어요 과연 어떻게 되냐 한혜 한혜 표정 이상해 오빠 못 듣는 거예요? 아, 모창! 아, 모창 어떻게 해요? 누구 모창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인 씨. 어? 정인 씨는 들어야 돼. 정인 씨는 들어야 돼. 정인은 들어야지. 정인? 한혜 씨. 네? 그만 좀 드시고 좀 정식을 좀 부탁 좀 해봐요. 엄마마. 엄마마. 아니, 부탁을 하라고, 부탁을. 네, 우리 유정 씨의 마지막 오르막길 성대모사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유정 씨. 유정! 나래 주막에서 한다, 나래 주막에서. 갑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정희 씨 어디 있어요? 정희 씨! 뭐야? 기대 못 한 반대? 사랑해 길 함께 가는 그 아, 왜 완전 비슷한데? 정희 씨! 다음 프로!